너무 행복하네요. 팬텀 싱어 3에서 매력 포텐 터트린 레떼아모르. 와. 안녕하세요. 자, 심쿵하게 하는 국가대표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끌린다 끌려 빛나는 팝 보컬 김성씨. 네, 전율을 부른다 보석 같은 테너 김민석. 손은 들어주세요. 눈부시게 찬란한 만능 캐릭터 바리톤 박현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분이 다 크셔서 팬들이 문짝 네 명이라고 부르던데 스튜디오를 꽉 채우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데 레떼암으로 인사가 있다던데 그거 좀 함께 해주세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떼아몰입니다. 뒤에 아 반가워요. 뒤에 띵 요걸 붙이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띵? 저희 네. 띵은 네. 저희 레떼아모르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님들을 칭하는 호칭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저희 사랑의 편지가 도착하는 소리 문자 도착할 때도 띵 하고 도착하잖아요. 그거를 착용했는데 네. 네. 지금은 에브리띵이라고 저희 팬님들을 지칭하는 명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리더 길병민님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사랑의 편지를 보내듯 노래한다 뭐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4702 1호M에서 레떼아모르를 만나다니 깍 꿈인지 생신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다영 씨 소리 질러. 송혜영 씨 이름표단 레떼아모르인데 너무 귀엽네요. 김강 씨 오늘 개탔네요. 박수미 씨 마스크도 뚫는 잘생김. 아, 네,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라이브 할 때 또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주고 문자 게시판이 완전 폭발입니다. 문자가 엄청 오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아모르의 리더이자 막내를 맡고 있고 우리 팀의 활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아모르의 맏형 정신적 지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아모르의 셋째 형 징검다리 바리톤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테너 레떼아모르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지엽태. 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획된 갈라 콘서트가 취소돼서 정말 아쉬울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네, 그 듣는 분들을 모르시니까 예,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일단 너무 아쉬워요. 김민석님. 네, 네. 김민석입니다. 네. 네. 아, 일단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네. 팬분들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멋지게 저희 노래를 네.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계속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이래서 너무 속상하고 네. 정말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정말. 네, 우리 현수 씨. 네, 현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취소가 된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끼리 이번 주에도 거의 매일 만나서 아~ 연습을 하고 새로운 레퍼토리도 좀 연습을 해보고 네. 매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리더 병민 씨. 안녕하세요. 얼굴이 반이 가렸지만 병민입니다. 저희 정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레퍼토리 계속 만들고 있고 네. 요즘 정말 매일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네. 화기애애한 그런 상태의 레떼아모르입니다. 혜미는 훨씬 더 좋아졌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맏형 성식씨. 네, 김성식입니다. 네, 앞에서 얘기 다 했고요. 네. 네, 저희는 항상 동문이한가요? 항상 이하동문? 이하동문이고요. 네. 네. 계속 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매일 만나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네.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김춘자 씨 목소리가 너무 멋지네요.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고급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레떼아모르에게 궁금한 질문 있으면 문자 주세요. 질문을 달고 샵 1035 유료 10원 김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지금 뭐 팬들이 각자 네 분 엄청 들어와 있는데
팬카페가 온통 파란색 하트들이 보이던데 저도 오늘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고 왔어요. 아,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각자 팬카페 명칭이 뭔지 뜻과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성식 씨부터. 네, 제 팬카페 이름은 성식한 카페라고요. 네. 제가 성식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성식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합니다. 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자, 형의 그런 뭐 성식하다 제가 부지런하고 형 그런 형의 모습인 거죠? 성식하다. 제가 찾아봤었는데 지금 잠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좋은 뜻이었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성식하다가. 네. 그런 뜻이었군요. 자, 병민 씨. 저는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응원해 주시는 카페는 With Road라고 제가 길시라 길과 함께라는 의미인데 줄여서는 위로예요. 위로. 아, 위로. 오. 위로. 마음의 위로. 네. 네, 현수 씨는? 좋다. 저희 카페 이름은 보체 디 루체 그래가지고 그 빛의 소리, 빛의 목소리, 그래서 세상에 빛을 이렇게 바라는. 와, 다들 목소리. 이름이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민석입니다. 네. 저는 샘프레라고 이제 항상 늘. 네, 항상 늘. 오, 알고 계시네요. 네, 항상 저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네. 한혜림 씨, 다들 목소리가 개성 있고 잘 어우러져서 귀호강하고 있는데 네 분들 목소리 방법이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위해 꼭 하는 거나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누구부터 얘기하실래요? 네. 편한 대로 말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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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리더. 경우는 그냥 리더 병민입니다. 계속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분이 있어서 네, 리더 병민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챙겨 먹는 거는 딱히 없고요. 물을 잘 마시고 수면을 제일 중시합니다. 아, 수면. 아미보약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박현수 요즘 박현수입니다. 네. 네. 요즘 박현수. 네. 저는 목이 조금 별로일 때 이게 저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사탕을 계속 먹어요. 사탕. 사탕 좋죠. 아, 그래. 네. 사탕을 좀 계속 먹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맞아요. 뭐 수면이 제일 네, 네. 민석입니다. 네. 수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말을 하지 않고 네, 계속 목소리 아끼고 네, 목소리 계속 아끼고 그냥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네. 그런 네. 네. 성식입니다. 네. 네. 앞에서 자꾸 제 거를 다 얘기해 가지고 네. 똑같고요. 야동문? 네, 야동문이고요. 네. 아니 저도 어제는 바로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오늘을 위해서 조금 조용히 진중하게 있었고요. 잠을 잘 잤고요. 아, 역시 수면.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소리 아끼는 거. 네. 자, 네 분의 케미가 느껴지는데 각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바로 옆 사람 얘기 한 분씩. 자, 김성식 씨 어떤 매력이 병민 씨가 있는지. 아니 뭐 끊이지 않는 뭐 에너지죠. 네. 아,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지쳐 있어도 그 지쳐 있는 거를 한 번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와 긍정적 긍정적인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리더구나. 병민 씨는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업시키고 병민 씨는 현수 씨의 매력이 현수 형은 언제나 스페셜하고 너무 사려가 깊어요. 대화를 하면 형의 말씀에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형이 정말 또 언어의 은사가 있네요. 네, 스며들어요 정말. 그렇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낭만 현수 씨입니다. 자, 현수 씨는 우리 민석 민석이 형 같은 경우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매력? 늘 함께하고 싶고 뭔가 엉뚱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 샘플에 네, 늘 재밌어요 형이랑 그래요? 있으면. 자, 민석 씨는 성식 씨에 대해서. 아, 성식 형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현수 생각 현수 생각 성식 형 뭐 외모죠. 네. 이따 2부에 4부에 저 라이브 무대를 바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김지원 씨가 민성님 지난번 인터뷰 기사에서 그 잘 지내지 아프지 마 요거 했는데 좀 해달라고. 네. 잘 지내지 아프지 마. 네. 잘 지내지 아프지 마. 느끼 아프면 안 될 것 같아. 박세정 씨, 병민 씨 얼굴 반쪽 됐네요. 다이어트 한 거예요? 아니요, 반을 가려서 반쪽이 됐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갈라 콘서트가 취소되는 바람에 네. 3년 동안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양껏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조금 아까 이렇게 맞춰보셨으니까 괜찮죠? 바로 이따가 라이브 시작해도 네, 네. 네 여러분 넷데아모르 라이브 무대를 기대해 주십시오. 4부에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 이수경 아침부터 즐거워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해요.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믿어요. 오예 이수경 그대가 좋아요. SBS 이수경의 Love FM. 이수경의 러브 FM 문짝 네 분 멋진 네 남자가 라이브를 하기 위해 지금 무대에 섰습니다. 렛데 아모르 노래는 라또아 샘플리시타. 내용은 순수한 그대를 찬미하며 그대와가 나와 함께 세상을 승화시켜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렛데 아모르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우! Stare qui davanti a te, guardare con questi occhi miei, in cui convergono le stellari vie. Occhi ignari di colui che silenzioso regna in voi. Passe dalle stelle, luce sconfinata prenderà. Penso al giorno che così pieno sarà di stupore per la tua semplicità. Che tiene il pugno il mondo e in esso durerà fino a qui vivrà e al di là e al di là. Chiuderò pepe davanti al tremulo bagliore. Meno io saprò e io vedrò. Fammi aprire gli occhi chiusi e che tu possa volgere nel tuo vento immenso l'esile soffio d'anima. Penso al giorno che così pieno sarà di stupore per la tua semplicità. Che tiene sempre vivrà. Sempre vivrà.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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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così pieno sarà di stupore per la tua semplicità che tiene in pugno il mondo e in esso durerà.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현숙 씨 지금 아침 맞죠? 라이브 맞아요? 윤현숙 씨 와 생방이라고 안 믿겨져요. CD 튼 것 같아요. 정인지 씨 카 소름. 출근해야 하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주세요. 제가 지금 게시판부터 읽을게요. 윤정혜 씨 역시 신이 내린 목소리네요. 남편과 출근길에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혜림 씨 홀리해지네요. 아침부터 유유유. 3324 블렌딩 맛집. 아침부터 귀가 녹아요. 조윤경님 제가 좋아하는 곡 눈물 났어요. 감동입니다. 정연아 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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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이선아님 오늘 시원한 바람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487이 강아지 산책시키며 듣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듣는 라이브. 오 완전 콘서트 현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네 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른 노래 각자 이 가사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네, 병민 씨 리더. 네. 멋지게 한번. 네네네 좋아요. 네네네네. 그대 앞에 서서 내 두 눈으로 그대를 바라봅니다. 네, 성식 씨. 당신의 눈 안에 별들의 길들이 모여드네요. 민석 씨. 그는 별들로부터 영원한 빛을 받을 거예요. 현수 씨. 난 당신의 순수함에 벅차오를 그날을 생각해요. 와 정말 너무 좋네요.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시다니. 네, 자 그러면 각자 인터뷰와 함께 팬들에게 기억되는 노래를 부탁드려볼 텐데 네. 나이는 막내지만 리더를 맡고 있는 베이스 바리톤 김병민 1994년생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 영국 런던 로얄 오페라단 소속 가수로 진출을 했고요. 2017년 비엔나 오토에 달만 국제성악 콩쿠르 우승 대단한 실력자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왜 팬텀 싱어에 나왔나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요. 왜 나오신 거예요? 그 질문은 많이 받았었고 제일 많이 받죠. 네, 첫 번째 프로듀서 오디션을 봤을 네. 때도 방송에 네. 나가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질문 세례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네. 뭐 저는 뭐 잘 나가는데 또는 뭐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고 살지를 않고 있고 네. 이 도전 자체가 사실 팬텀싱어가 시즌 1, 2를 거듭했는데 이 이전부터도 저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 이렇게 운명 공동체인 우리 형들을 또 팀원으로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네. 제가 무대가 간절해서 나왔죠. 제가 정말로 가슴 뛰고 간절함. 하고 싶은 무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간절함. 네, 그래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아, 팬텀싱어 노래방 미션에서 나오나 사랑을 불러서 길후나라고 불렸잖아요. 네. 네, 그 무반주지만 잠깐 네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나훈아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우리 우와 시청자 여러분 네. 며칠 전에 길병민 씨랑 조수미랑 인별그램 마팔러를 하셨어요? 아, 네. 조수미 선생님과 네. 마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언제 콜라보 공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선생님과는 인연이 사실 깊고 네.
굉장히 마치 어머니처럼 가족처럼 아. 너무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이시죠, 선생님이시죠. 너무 네. 저희 롤모델이시기도 한데 네. 콜라보하는 공연은 저도 너무나 바라고 있고 네. 우리 레드 아무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진심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가수 비하고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비 형님은 제가 그냥 팬이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KBS 어린 합창단 시절이 있었는데 아. 그때 방송 3사 대상을 타실 때 바로 옆에 네.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팬텀싱어에서 길병민 씨 우는 게 제일 많이 잡혔는데 다른 멤버들이 보기에도 제일 감성적인가요? 병민이가 감성적이라기보다 늘 그 네. 네, 박현수입니다. 네. 병민이가 네. 매 순간 순간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아. 하는 우리 리더여가지고 아. 그 진심 때문에 그 진정성 때문에 눈물이 나는 맞아. 것 같아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아.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화는 잘 안 내지만 화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진정성. 진정성. 그거치고 네. 병민 씨 갈라 콘서트 가서 랩하고 춤추는 거 보고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항상 수트 입고 점잖게 노래해서 정통 성악가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 매력. 아 이게 언제였어요? 갈라 콘서트? 지금 서울 콘하고 대구 콘 저희 갈라 콘서트를 이어왔는데 아, 네. 그때 저희 모습을 보고 아하.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컬리스트 김성식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연극영화과 네. 나왔고 단역배우 출신 네 분 중에서 유일하게 성악 전공이 아닌데 이번에 팬텀싱어 나와서 느낀 게 많으시죠? 네. 그렇죠. 예, 성악과 대부분이 성악가이다 네. 보니까 약간 위축됐을 것 같아요. 엄청 위축됐어요 네. 처음에는. 내가 여기 나와도 되는 건가? 네. 근데 전에 많이 나오셨 저랑 같이 비슷한 그 전공자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악가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이 그 압에 눌렸었어요. 예. 되게 긴장도 많이 했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그 순간을 막 그냥, 막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막 시험에 볼 순간 그냥 진짜 막 정면 돌파 모르겠다 그냥 그냥 이 순간을 살아남아 보자. 매 순간에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했었던. 그래도 것 레슨 받은 적은 있는 거죠. 레슨은 뭐 이제 뭐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레슨도 예. 받고. 예. 근데 저번에 이제 저희 이제 제가 팬텀싱어에서 오페라 미션을 할 때 네. 이제 영민이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줘가지고 해줬어요 형. 민석 씨도 맞아요. 그때 이 친구는 뮤지컬 장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오페라 서로 이제 조금 맞교환하면서 네. 이제 네. 쌓았었죠. 네. 성식 씨 노래 하나만 좀 무반주로 그럼 하나만 네? 선보인다고. 갑자기요? 네. 무슨... 거기 때깨로가 거기 하셨던가요? 아 네. 많이 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네. 노래 중에 인생곡이죠, 때깨로 때깨로라는 네. 곡이 있는데 잠깐만 좀 자, 네. 마스크 안 겉으로 되나? 마스크 쓰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살짝만. 네. 데 케로 비다 미야. 데 케로 노체 이디야. 좋다. 와, 안희정 씨, 성식님 성악가인 줄 알아서 너무 멋진 음색이에요. 성식 씨는 글을 마칠 때 제가 잘할게요를 많이 쓰던데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이유가 있어요. 저는 네. 항상 네. 제가 잘해야 돌아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저만 잘하면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해야 그만큼 또 돌아오는 것도 있고 해서 아하. 제가 더 잘할게요. 네. 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또 돌아오는 것도 동생들 어련히 잘해라. 아니, 동생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네. 이번에 네. 테너 김민석 씨, 한예종 성악가 나왔고 2018년 제44회 중앙음악 콘쿠르 남자 성악 부문 1위. 와우. 불 별명이 밀크 테너인데 왜 밀크 테너예요? 아 이게 김민석입니다. 네. 아, 이게 네. 그 1대1 경연 때, 네. 그때 완전 올 화이트로 입고 나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전현무 MC님께서 네. 그걸 보시고 우유 같다고 하신 건지.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밀크가 붙기 시작했었어요. 아. 네. 그때 노래방 미션에서 버즈 남자를 몰라를 불러서 민경은 모창을 완벽하게 했는데. 네. 그 후에 밀경훈이라는 별명, 그렇죠? 그 노래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없이 어긋난 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서는 안 돼. 아, 너무 긴가요? 아유 잘했어요.
그, 오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대학교 동기가 인터뷰한 거 읽었는데 민석이는 한예종 동기인데 아. 학창 시절부터 실력도 대단했지만 유니크한 성격으로 유명했다는데 도대체 민석 씨가 어떻게 유니크한 거예요? 어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현수 씨. 형은 네. 그 미식축구공 같아요. 익축공이 어디로 튈지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형이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구나. 자, 네, 근데 아, 네 누가 얘기한 건지. 아, 바리톤 박현수 경희대 네, 성악과 네. 졸업, 어, 팝페라 가수이면서 싱어송라이터에 관심이 많고 현재 너튜브 채널 현수 박수 박수철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아, 그 크러쉬 잘자 커버곡을 올려갖고 난리가 아, 네. 났던데 한 소절 가능해요? 아, 잘 자요. 네. 네. 지금 잘 자라고 하면 일어나 불러야 되는데. 자, 일어나. 네. 중간에 너무 좋은 가사가 있어 가지고 네. 아마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해 드리고 싶을 네. 어. 네. 1 2 3. 누굴 닮아 그렇게 예뻐. 널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 네. 딱 좋은 서사다. 네. 완전 패셔니스타로 소문났는데 특히 신경 쓰는 게 안경이에요, 시계예요, 모자예요? 세 개 다입니다. 자, 레드 아모르 선물을 드리는 퀴즈가 있는데 누가 내주시겠어요? 자, 퀴즈 30페이지. 네, 일단 일병민님. 네. 네. 저희들 레떼 아모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레떼 아모르의 팬을 부르는 한 글자, 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띵, 2번 띵동댕.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도 환영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제가 문제 낼 때 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정답자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 카페 라떼를 드린대요. 라떼. 광고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이따 선곡표 하단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있어주세요. 네, 네. 광고. 4757 오늘 네 분 때문에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아요. 허은숙 씨 하하하 레떼 아모르가 광대 리프팅 해주고 눈 개안해 줍니다. 정혜라 씨 와 레떼 아모르 완전 팬인데 눈호강 귀호강. 9361 오늘 레떼님들 보려고 출근도 늦췄어요. 자 퀴즈 정답은 뭐였죠? 네. 아, 띵. 정답은 1번 띵입니다. 1번 띵. 네. 다섯 분에게 아이스 카페 라테 이따 선곡표 하단에 올려주시고 준비한 게 너무 많았는데 진짜 너무 아쉽죠?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많이 갔어요. 다음에 한 시간 터서 한번 할 텐데 나와주실래요? 풀로 아예 이 시간을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인도 갈 때 누구 한 명 데려갈 것인가 이유도 자 일단 네. 민석 씨 누구 네, 데려가요? 김민석입니다. 저는 이 중에 한 명 데려가면 저는 성식이 형을 데려가요. 왜? 일단 힘이 너무 좋고 아 일 시켜 먹으려고 네, 일 시키고 이제 몸매가 진짜 무인도에 어울릴 만한 맞아. 그런 몸매를 가졌어. 무인도 옷도 없으니까 뭐 잡어 물고기 같은 잡으면 제가 요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박현수 씨는 누구를 무인도? 저는 네. 병민이요. 왜요? 무인도를 네. 도시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 진짜. 저는 현수형이. 현수형 네. 왜요? 뭔가 네. 구조가 원만히 잘 될 때까지 밤하늘에 수놓은 저 별을 보며 기타 쳐주면서 노래도 해주고 희망을 전도시켜주고 같아요. 아 맞아. 네. 아, 기타를 잘 치시지. 네. 아 자 마지막으로 성식 씨. 저는 민석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왜냐면 왜요? 네. 민석이랑 가면 네.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심심하진 민석,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네. 아 그렇구나. 제가 항상 잡고 목줄을 해야 되나? 아니 진짜 준비한 게 너무 많다고 네. 할 얘기가 저도 정말 아쉽네요. 얼른 공연 볼 수 있게 코로나가 종결되길 바라면서 끝곡은 네. 뭐를 들을까요? 끝곡은 네. 라디오헤드의 네. 하이앤드라이. 하이앤드라이로 음원으로 보내드리고 자 함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팬들한테.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모르. 네. 자. 이게 바로 팬텀싱에서 불렀던 노래. 네, 맞습니다. 결승 2차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훈남을 모시고 저도 완전 허강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진심으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꼭 한번 터서
한번 가을 콘서트나 뭐 겨울 콘서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아 PD, 엔지니어 홍석일, 최영균, 양정우, 작가 성정현, 박혜수, 변진설, 저희수경이었고요. 자, 보는 라디오 함께하는 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rown.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art. You broke another mirror, turning into something you are not.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Conversation, you will be the one who cannot talk. All you inside fall to pieces, you just sit there wishing you could still make love. They're the ones who hate you when you think you've got the world all so sad. At all, at all, at all.